네, 요즘 여러분들 의사들 집단 진료 거부 있었죠. 요즘 의사들 보면 옛날 의사와 요즘 의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옛날 의사들과 요즘 의사들하면 많은 것들이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저렇게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의료 기술의 기계화라고 하더라고요. 의료 기술의 기계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도 좀 들었어요. 의료 기술의 기계화. 그렇죠? 의료 기술의 기계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님이 적어도 한 번씩 손을 잡아줍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면 손도 잡아주고 입원에 있으면 진료를 하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줘요. 진맥도 짚어주고 막. 요즘은 어때요? 모니터를 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환자의 눈도 보고 얘기도 하던 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고 그랬어요. 기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모든 혈압도 맥박도 그냥 모니터를 보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느끼는 저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런 어떤 의술은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이거든요. 그런 면들이 없어졌죠.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진짜 혈압, 맥박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막 층층 감아서 재고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 모든 게 모니터에 다 나와요. 그렇죠? 모든 게다 나옵니다. 의사가 환자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간호사 옆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모든 지시를 합니다. 그렇죠? 간호사를 보면서 모든 지시를 해요. 그런 여러분들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의사, 목사, 목사가 왜 들어가? 뭐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성공한 직업들이 있죠. 변호사나 검사는 그래도 재판정에서 혼줄도 나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혼도 납니다. 때로는 잘못 그 변호했다가는 소송도 당하고요. 판사 같은 경우에도 재판 잘못했다가 엄청나게 혼나죠. 탄핵해야 된다. 유일하게 욕을 먹지 않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왜 그러냐? 의사들은 오더를 간호사에게 합니다. 그렇죠? 오더를 간호사에게 해요. 환자가 뭐를 물어보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끝. 그렇죠? 의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의사한테 따져요? 안 따집니다. 그냥 의사는 병원 안에서는 그냥 늘 갑이에요, 갑. 그쵸? 그냥 갑이야. 의사는 간호사한테 오다를 내리고, 환자에게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말만 들으십시오. 끝! 그렇죠? 여러분들 환자 중에서 의사가 여기 아파 죽겠는데 저기 아프시죠? 예, 저희가 뭐좀 처방해 갖고 뭐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야이 새끼야 아파 죽겠는데 네가 뭐 계속 괜찮다 그래 이 새끼야 없어요. 그렇죠? 그런 입원 환자가 어디 있어요? 응급실에서는 있겠죠 술들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의사들이 왜 저렇게 오만하고 본인들만 생각하고 국가적 총체적 위기가 있을 때 남을 배려하지 않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아유, 우리 곽동수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곽동수입니다. 아유, 숨기게 할 뻔했어.
운영자. 예. 제가 곽동수입니다. 예. 우리가 곽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런 의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의료 기술의 발달, 즉 기계화가 되면서, 그렇죠? 기계화가 되면서 의사들은 더욱더 갑질이 심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2060년인가 되면 인구가 3천만으로 준대요. 그렇죠? 2060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진짜 낮은 거 알고 있죠?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2060년이면 거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들어서 3,000만 명이 된대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 정권을 잡으면 문제가 생겨요.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의사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고되지 않은 전염병들이 있으니까 공공의료의 확대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의사들도 나중에는 제가 보면 자연스럽게 1인당 맡아야 되는 국민들의 의사 수가 올라갈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면 여러분들 많은 병폐가 있어요. 학교, 특히 학교. 초등학교.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교사들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교사들. 그렇다고 교사를 안 뽑을 거야? 이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그렇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점점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인구는 정말로 절벽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어때요? 선생님들 파업하겠죠. 인원 줄인다 그러면. 각종 인구 절벽에 의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인구가 없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생겨요. 과연 우리 민주정부에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담겨 있는 숙제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해답을 전우영 박사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학들도 나중에는요, 제가 보면 몇개안 남을 거예요. 요즘 1년에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뭐 40만? 에서 50만 정도밖에 안 되죠. 불과 10년, 20년만 해도 대학에 1년 입학하는 사람들이 한 70만? 그러니까 20만 정도가 이미 한 10년, 20년 사이에 줄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대학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없어져야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도 요즘 막 공고, 우리 어렸을 때는 공고, 상고, 인문계 나눴죠. 그렇죠? 공고, 상고, 인문계가 있었죠. 근데 공고, 상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슨 공고, 무슨 상고, 이런 이름들이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공고의 나쁜 이미지, 상고의 나쁜 이미지들이 없어졌고, 상고는 무슨 정보 고등학교, 공고는 무슨 디지털 무슨 학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애들이
입시 그 고등학교에 지원을 안 하니까 상고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무슨 정보 고등학교,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고 같은 경우엔 디지털 무슨 학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특목고 무슨 고 이런 거는요, 그건 인문계의 뭐 자유형 사립고 이런 것들은 뭐 인문계의 한 가닥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요, 저는 인구절벽 너무 무서워요. 응? 이 인구절벽이라는 거는요, 저는 정말 일단 이 성장 정책에서 오는, 저는 이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일이 살아 젊은층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인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젊은층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당연히 인구 1인당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건 뭐죠? 국가 정책의 실패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경쟁 사회가 된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경쟁이지만,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우리 어렸을 때 우열반이 있듯이 경쟁 사회를 거쳐서 반드시 스카이를 가야만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스카이를 못 가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벌써 실패자,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그렇죠? 쟤 공부 못해. 그러니까 공부가 경쟁의 전부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기준이, 쟤는 딴 분야에서 굉장히 특출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들 서울 법대 나와갖고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울 법대를 안 나와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건 국영수예요. 저는 뭐 서울 법대 나왔다고 똑똑하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웃겨요. 그냥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국영수를 잘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을 잘하는 것뿐이에요. 창의성?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서울법대 하면 그냥 국영수 잘하는 애들이에요. 응? 이런 경쟁사회의 터울에 있다 보니까 이 국영수 잘하는 애들이 결국은 스카이를 가고 인서울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 반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어설픈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이 먹고 살 만하면 아이들이 치열하게 인서울을 갈라 그럴까요? 아니죠.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나오고 스카이 대학을 안 나와도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모든 자기의 창의성과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재화와 용역을, 재화를 지급해준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진 않겠죠. 결국은 자기는 낙오가 됐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서, 자기 혼자도 부모를 잘 만나지 않는 이상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여자친구가 생기면 더 힘든 거고, 여자친구가 당연히 남자의 젊은 사람들이 여자친구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니 자기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든 거야. 그러다 보면 너무 좋아. 어때요? 우리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 또는 우리 결혼은 하되 애는 낳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저는 진짜 딴거 없어요. 출산율? 그냥 무조건 결혼식 신혼부부들, 뭐 20에서 35세 신혼부부들한테 그냥 뭐 청약통장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국가에서 지어주는 프리미엄 임대 아파트, 프리미엄 임대 아파트라는 말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장기 주택을 프리미엄으로, 좋은 임대 아파트를, 제발 임대 아파트 지을 때 무슨 6평, 10평 누가 살아? 제대로 지으려면 최하 25평짜리 보급을 해줘야지. 안 그래, 여러분들?
무슨 맨날 이 그놈의 임대 아파트는 12평, 13평, 어? 왜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시작하고 싶겠냐고, 어? 안 그래, 여러분들? 누가 신혼을 그렇게 좁은 데서 둘이, 응? 그러고 시작하고 싶겠냐고. 프리미엄 장기주택으로 해갖고, 젊은 층들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면요. 자꾸 둘이 같이 살게 하면 뭐해? 그냥 멋도 생기고, 응? 밤마다 불 끄고, 응? 어, 사랑 나누고 그러면 애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거가 안정되다 보니까 일자리도 구하러 다니고 어? 그런 거지.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당장 고시왕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애들이 무슨 결혼을 생각하겠냐고. 저는 부동산값이고 나발이고 가장 우리 미래의 가장 큰 약점은 인구 절벽이에요. 그 인구 절벽을 사람이 등 따시고 발 뻗고 잘 자리만 적어도 우리 집이라는 장기주택이지만 얼마든지 젊은 대학생들끼리 결혼하면 어때? 안 그래요? 대학생들끼리 결혼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기도 낳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나머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며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그거는 국가가 앞으로 저는 국가가 이제 모든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주는 사회가 돼요. 그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 낳는 순간 사회와 단절. 맞벌이 부부가 둘이 남편이 300 벌어, 와이프가 200 벌어, 둘이 겨우 합쳐야지 500이야. 그렇죠? 그것도 부모님들 좀멋좀 있는 부모님들 그나마 자식 결혼할 때뭐 1억씩이나 5천만 원씩이라도 대줄 수 있는 양가의 자식들이 만나서 부모님들이 대준 뭐 남자 측에서 대준 2억 그래갖고 전세자금 대출 받다갖고 무슨 서울에서 산다 이런 애들은 그나마 스타트가 되게 편한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왜 좌절감, 왜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물론 대학교에서부터 벌써 사회적 위화감이 들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점심시간 되면 같이 도시락 먹고 그런 친구야. 대학교 가서도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요즘은 대학에 딱 가자마자 있는 집 자식은 여름방학 때문에 해외에 어학연수 나갑니다. 없는 집 자식은 어때요? 없는 집 자식은 어때요? 그냥 방학 내내 그리고 학기 내내 알바해야 돼요. 알바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20대 청년들이 점점 일배화돼 가고 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0대가 우경화돼 가고 있는지 아세요? 사회적 불만이에요. 사회적 불만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그 나이에 누려야 될 대학 지성, 대학까지 갔던 지성인의 지식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세상의 쓴맛을 보니까 세상에 혐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이 페미니즘이 더 왕성하게 발생하고, 과거 같이 대학 등록금의 부담이 없을 정도의 대학에 어떤 그 대학 등록금이 이성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요. 흙수저금, 금수저금은 어느 정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이 없다 그러면요.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우경화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서 대학이라는 학문을 취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4학년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4학년. 왜 대학을 갔어? 우리 70년대, 80년대 곽동수 선생님 나이 때는 어때요? 대학은 지식인의 전당이에요. 지식인의 전당은 뭐예요? 선배들이 정치 이념책도 무슨 책을 읽나 보고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서 무슨 일 있나 여러분들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과거에 짓눌려 있던 입시 교육에서 해방이 돼서 대학에서 정말 참다운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의 인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인문 교육을.
그런 인문학 교육을 받고 선배들에게 좋은 습관들을 배우고 선배들에게 전통을 배우고 민주시민의 의식을 취득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중고등학교까지 이명박, 그 당시에는 박정희 정부였어요. 전두환 정부였어요.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 무슨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겠어요?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민주항쟁의 주도 세력이 대학생들이었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책 읽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든지 대학을 가면 그나마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책 읽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책 읽을 시간. 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등록금 반값 얘기가 왜쑥 들어갑니까? 전 정말 등록금 반값으로 해주는 정책 빨리 해야 돼요. 등록금이 반값으로 안 되니까 아이들이 3월 달부터 2학기 계약하기 전 8월 달까지 죽으라고 알바를 해야만, 응? 죽으라고 알바를 해야만 9월 달 2학기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등록금을 왜 그토록 올렸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등록금이 인상했던 요인 중에 가장 9년 동안 등록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정의를 논하고, 민주를 논하고,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마저 주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등록금을 쏟아 부이고, 그렇게 하다면 어떻게 돼요? 돈 없고 의식 있는 애들은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멋좀 있는 집 아들이, 자식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럼 어때요? 부의 대물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40%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스카이 출신들을 대부분이 강남구. 다 있는 자식들이, 그래서 교육의 수준도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요. 저는 교육개혁은 대학을 다시 살려야 된다. 대학 다시 지성인의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시대가 우리 때도 아니었는데 요즘 시대가 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아프지만 해야죠. 그렇죠? 우리 때도 부모님이 어떻게 노력하셨으면 애들 대학 등록금 구해옵니다. 일한 학기에 500만 원씩 하는 등록금, 자식이 두 명, 세 명이면 1년에 3천만 원 등록금을 어떻게 됩니까? 학자금 대출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빚쟁이로, 애들을 사회에 진출시켜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시작은요, 반값 등록금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20대 지지율? 왜 걱정해? 반값 등록금에! 그냥 와! 이런 걸 알려줘야지! 응? 이명박근혜 정부가 차별화 교육을 시켜! 반값 등록금 정책, 국가가 반을 대주는 정책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은 애들이야. 대학을 가서 지성인의 전당이라고 해갖고 학문을 배우러 갔던 애들이 알바의 치열함, 돈 벌기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정말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신물이 나는 거지.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일자리를 여자들이 다 뺏어간다라고 하면서 여성을 혐오하고, 남자들이 우대받는다 그러면서 남성을 서로 자기의 불만과 내재되어 있는 풀리지 않는 것들을 서로 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성, 책임 전가가 되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왜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반값 등록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반값 등록금 정책 얘기 안 나오잖아요. 20대 지지율 뭐가 겁납니까? 아이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면 되죠. 패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대 젊은이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왜 대학에 와서 학문을 공부하고 싶고 편하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이놈의 응? 그칠 줄 모르는 대학이 엄청난 대학 비싼 대학금에 눌려갖고 입학하자마자 2학기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는 알바 4년 동안 알바만 하다가 대학 졸업했다라는 이 알바 지옥에서 아이들을 풀어줘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줄 연구를 해야죠. 교육부가 할 일은요, 딴거 아니에요. 20대에게 책을 읽을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책을 읽을 시간. 생각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대학 때부터 고등학교 4학년짜리들이 나가서 이 사회에 알바하다가 알바비 날려먹고 뜯기고 그런 치열한 세상의 나쁜 감정을 악감정을 만들지 않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학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인성을 가다듬고 지성을 습득해야 될 나이에 진짜 진상들이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배타적으로 멀리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걱정하지 마셔라. 다 작전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 20대 지지율 뭐 떨어진다.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다. 국가가 의료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대학을 갈수 있는 독일식 교육이 그러거든요. 독일은 등록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독일은 대학교 등록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사학 재벌들 수천억이 남아갖고 늘 그거를 은행에다가 쳐박고 이자 장사 놀이 하고 그랬었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아이들이 숨쉴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명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대학생들이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독재의 어떤 반항 저항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옛날 70년대, 80년대의 대학생들 같이 어떤 의식이나 독재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존이에요, 생존. 대학생들이 지금 생존과 싸우고 있어요, 생존의 문제로. 알바 자리, 등록금, 있는 아이들과 너무 비교되는 현실. 있는 애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없는 애들은 방학 내내 죽으라고 알바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왜 청춘을 아프게 하나? 응?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가장 이 사회에 활기를 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왜 어른들이 잘못해갖고 젊은이들에게 아픔을 줘야 되나? 그래놓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개소리죠. 아프니까 늙은 거죠. 응? 늙으면 아파요. 왜 젊은 애들이 아파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제일 꽃다운 청춘을 왜 아픔을 겪으면서 사회의 증오심을 내뱉어야 되고,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라는 것은요, 물론 진영 논리도 우리 나이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젊은 애들에게 진영 논리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와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여러 민주와 반민주, 친일과 독립 뭐 이런 게 있었죠. 독립운동 같은. 요즘 아이들을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렇죠? 요즘 20대들을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너는 어떻게 미래한국당을 응원해? 걔네들은 미래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걔네 그들의 시각은 똑같이 보여요.
자기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쏠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는 왜 역사 의식도 없냐? 이렇게 비판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당장 알바 자리가 필요하고 등록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요, 본인들한테 어느 정당이, 어느 정치 세력들이 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 애들의 정치적인 의식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응? 저는 그럼 민주진영에서 이명 지금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 20대들이 지지를 뭐 지지율이 낮다? 그럼 민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이명 박근혜와 적어도 20대에게 느끼는 차별화 정책이 없는 거예요. 차별의 정책을 썼었어야죠,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썼었어야 돼요? 적어도 정권 잡자마자 반값 등록금 해버렸어야죠. 재난지원금 몇십조로 할수 있는데, 40만 명 대학생들, 응? 40만 명 대학생들 등록금 반씩 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미래의 세대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사회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등록금을 국가가 반을 대신 내준다는 것은요, 미래의 아이들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해야죠. 어? 그것을 단순하게 등록금 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에게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미래에 뿌리는 씨앗에 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 진영에서. 그냥 20대 지지율이 떨어졌다. 애들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이 일배워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애들이 일배화 돼서 20대가 저렇게 됐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만들었다. 핑계죠. 20대들이 무슨 정치력이 의식이나 사고가 깊어요. 언제든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20대의 청춘들인데. 우리 같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네들에게 확 와닿는 정책과 지원이 있으면 어느 정부이든지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같이 대가리가 깨지고 당장 내가 일자리가 날아가고 내가 당장 내일 밥을 굶어도 우리의 DNA에서는 미래통합당을 못 찍지만 아이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딴 20대들 마음을 잡기 위해서 쓸데없는 정책 하지 말고, 와닿는 정책을 펼쳐라. 더 이상 아이들을 고시원에 몰지 말아라. 저는 꼭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 아이들을 고시원에 몰아야 되냐? 아이들이 젊다는 이유만으로 3평, 4평짜리 왜 고시원에 있어야 되냐? 꼭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 말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총수님, 꿈이 뭐예요? 저요? 깜짝 놀랬죠. 나에게 꿈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순간 생각한 게 저의 꿈은 선거 때 누구를 찍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꼭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20대들도 분명히 좋은 정책을 민주당이 펼치면 선거 때 누굴 찍을까 고민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가 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죽기 전에 너무 좋은 정당들이 많아서 민주당 아니래도 너무 좋은 정당 이 당을 찍을까? 이 당을 찍을까? 우린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늘 미통당만 아니면 돼.
저쪽은 어때? 민주당만 아니면 돼.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렇죠? 불행한 국민들이죠. 선거 때마다 선택할 정당이 없고 이미 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민주당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당을 찍을까 저 당을 찍을까 고민 한번 하고 한번 해보고 투표를 하는 꼭 그런 세상이 올 때, 그때는 좋은 세상일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우리 대깨문들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회가 될 때, 그때는 정말 좋은 세상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늦은 밤에 주저리주저리 많이 얘기했는데, 뭐 공감 가시는 그죠? 얘기도 있고, 좀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